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좀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 환상 가운데서, 미래 중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서 죽은 시체들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예, 인자야,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 아시나이다. 그때,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영적으로 보면,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뼈요. 말은 뼈들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예, 근데 어떻게 살게 하는 길이 뭘까? 살게 하는 것이 대언하라. 예, 대언은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거예요. 대언이죠. 그 말씀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했어요.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은 영의 양식은 성경 말씀에 절대 없어요. 이 말씀이 그저 영의 양식. 어떤 것도 이 성경 외에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공자나 석가가 좋은 말 했거든요. 그건 말이지 말씀은 아니에요. 말하고 말씀하고는 달라요. 말은, 언어는 그냥 3차원의 인간의 윤리, 도덕, 철학, 이건 말이지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만 말씀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에는 뽕만 먹고 산다. 이 누에는 뽕만 먹고 산다. 그 말은 그 우리 영은 마치 말씀만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먹을 다른 것은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냐 생명 하나님만의 생명이고 영생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타락해갖고, 하나님, 죄는 하나님께 분리 떨어진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니까, 절로 말라져 버린 거죠. 지금 불신자들은 나무가 그냥 가지, 오늘 아침에 딱 잘라졌어. 그래도 팔에요, 풀어요. 이파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말라져 버리죠. 지들은 다 지금 주님께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이제 시장을 통해서 접을 붙여야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데 교회는 모든 것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살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다른 것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에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배를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대언하는데 대살리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아주 칭찬받는 게 소문난 교회예요. 대살리카 교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가 내가 내게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똑같이 선포된 말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혼으로 들어가.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 분류가 다 달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시간도 목사님이 생각해 저렇게 하게. 그러면 안 믿어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데 믿어야 생명이 된대.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됐냐. 내 말을 사람 바라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면 믿죠. 그러면 영의 양식이 돼버리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혼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만 영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그 시간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음밭이 옥토면 열려있는 사람 받을 것이고 가시떨기 있어버리면 돌밭이면 안 자라버려. 이 마음은 옥토, 마음 옥토, 옥토, 옥토가 어떻게 것인가? 옥토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하거든.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아이들은 금방 받아듭니다. 아이들은 금방 마음이 옥토예요. 금방 울고, 그러다가 금방 또 히득거려 웃어 막. 한 5분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해버려. 어른들은 안 돼요. 금방 울었다가 5분 내에 안 울어요. 안 웃어요. 웃음이 안 나버려. 이미 우리들은 많이 굳어져 있어요. 노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굳어져 있어요.
전도가 안 돼. 전도는 하여튼 주일학교 전도 아이들 하여튼 어렸을 때일수록 순수하니까 순수 받아주면 옥토거든요. 어쨌든 간에 마음 받으시는데 말씀을 받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적 수준 있는 가운데서 영의 양식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헌적인 사람은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자기도 하나님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자가 돼야죠. 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감동 얻고 그러면 최고죠. 그게 이제 최종의 결인데 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면 성령의 역사로서 말하는 것을 레마라 그러고 이것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거 로고스예요. 이거 로고스. 레마는 감동된 말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 받으면 이번 주 안에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레마를 만약에 받았다면 이제 불이 나가는 거죠. 로고스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레마는 밥을 만들어준 거 밥을. 이건 쌀이에요. 쌀. 그건 많이 먹어서 그래도 내가 또 기도하면서 받으면 이것도 레마로 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또 설교를 통해서 받아도 레마로 보면 불이 터져. 막 헐떡. 더 이상 성경 있다가 더 이상 못 읽은 게 한 절에 붙잡혀갖고 그냥 사로잡힐 때가 있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몰랐네. 막. 어떤 때는 성령 취해갖고 읽으면 한 2시, 3시, 4시가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정신없이 읽어요. 막 이사야, 예레미야 읽으면 이렇게 재밌을까? 이게 꿀이 그때는 꿀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맛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잘해요. 여러분 일반 설교 읽고 할게요. 하여튼 성경 읽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 성경을 읽고 말 읽으면 이게 아유 헐떡거려.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영이 이제 완전히 불받은 거죠. 그건 최고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감, 영안, 영력 세 가지가 있어요. 설교는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에 의해서. 내가 감동, 내가 은혜를 받다 방금 것을 전해야지. 내가 감동이 안 오는 것을 전하면 레마가 안 되더라고. 레고스, 그건 쌀 주는 거, 쌀. 그리고, 영안. 영안 열리게 되면 환상, 꿈, 이런 걸 잘 봅니다. 영력, 파워, 능력이 막 불이 나가고 병 고치고 어쨌든 간에 영적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영이고 그러니까 대언을 하라 대언. 자,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이게 성령을 말해 성령. 이제 대언에서 살긴 살았는데 뼈가 우두둑 맞잡고 살도 오르고 힘줄 올랐는데. 안 일어나요. 두 번째 구절에 생기에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10절 이거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여하튼 그게 군대더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의 그 처음에는 대언 그 다음에 생기. 일반 교회들에서 보통 장로 감독이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들은 대응만 하고 생기를 안 줘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이제 어두워서 생기를 줘야 되는데 성령 세례, 성령 불세례. 그 성령 세례 받으러 계속 방언도 하고 불 받으러 하고 계속 강좌 여기가. 예수님 열두 제자에게, 그다 믿었거든요. 베드로도 믿었고 넘어지긴 했지. 그러나 다시 성령을 기다려갖고 오순절 성령을 불받고 그때부터 다 안 돼 복음절이에요. 불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또 성령 인도받는 사람 여러 번 똑같은 주제 갖고 해 맨날. 하다 보면 이것밖에 더 중요한 거 없네. 성령을 받고 성령에 교제하지 않으면 군대가 안 돼요. 어린아이밖에 안 돼. 군대가 된,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 70 제자라 했고, 그 다음에, 120 문도, 500의 형제, 무리. 원을 그리다 보면, 쫙 제일 갔다, 무리. 그럼 형제, 500 형제, 문도, 제자.
급수가 어느 급인가 봐야 돼. 어느 급인가. 제자가 되고 군대가 되면 군대가 돼야 되거든요. 군병. 군병은 전투에 싸우는 거죠. 사역자가 되는 거죠. 군대가 돼야 되는데 제자급이 돼야 군대가 되는데 아이들은 절대 군대에 안 보냅니다. 한 20살 정도 먹어갖고 힘이 있어야 군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급수가 나와요. 햇빛 같은 부활, 달빛, 별빛 딱 급수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정해졌어요. 군인 정신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게 고난받았으니 군사로 모입된 자는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인 자를 기쁘게 하렵니다. 이게 군병이거든요. 군병. 그러니까 그 교회 군대가 몇 명일까? 이제 하나님 그 점수 거기서 입니다. 여러분이 군병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군병. 아, 나 교회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은혜만 좀 받고 싶었는데요. 은혜만. 예. 근데 아,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했다. 맨날 젖만 먹으면 안 크죠. 젖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힘인데 밥만 먹고 고기도 먹어야지.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 뼈까지 먹으면 더 좋죠. 그 뼈를 뼈도 많이 먹을 수만 있으면 유월절 양 1년 된 양은 뼈를 구워 먹으라 했거든요. 불로. 불이 성령이거든요. 이거 하여튼 불을 성령을 구워 먹으면 뼈도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돼. 그러면 좋죠. 뼈가 뭐냐? 성경에서 아주 십자가 져라, 뭐 충성해라, 전도해라, 용서해라. 아이고 맨날 그런 말만 하면 나 지금 힘들고 살기도 지겹구만 오늘 위로받으러 왔는데 맨날 목사님 엉뚱한 얘기네. 근데 그게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군대가 되라고 이 나라가 좋고 무엇이 좋고 북한이 좋고 뭐 좋고 좋고 막 나는 군대를 원하고 여러분은 그냥 맛있는 밥을 원해요. 그 내가 이제 아 내가 힘들다.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군대를 나에게 고난 받을지니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게 고난을 받자는 것이거든요. 은혜스 이제 디모데후서 이 은혜 속에 강하고 충성 부탁하라. 난 가르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은 첫째 은혜 속에 강하고 부탁하라 가르칠 이게 군대의 원리예요. 이게 내가 은혜 속에 강하고 좋은 군사로 군병이 되냐. 군병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제자 올리고 독수리. 독수리가 뭐냐면 날자금을 맨날. 아, 참새쯤 맨날 받아보려고 영적으로 팍! 날아가고 그냥 비상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 만일에 성도가 독수리만 되면 날아버리죠. 아, 우리 성도들이 아직 약한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리더요? 못해요. 하다니. 지금은 절대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한번 울며 설교했잖아요. 그때 춘천 김민희, 그 뭐 밤에 12시인 줄 알고, 밤새 기도하면서, 나 그것 때문에 울었거든요. 막. 근데, 그때 내가,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는 건 나 좋다. 근데, 저도 자격 없고, 여러분 자격 없으면, 제가 한번 그 말 한 적 있어요. 3부, 2부 때는 그런 말 못했어요. 3부 때 막, 이건 아닌데, 나도 자격, 우리 교회 자격 없습니다. 지금 막 몰려온 교회도 있고요. 차고 넘쳐도 될 동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니 지금 2층 다 비워갖고 있는데 뭔 너무 그런 얘기면 웃어요. 나도 안다니까요. 저도 자격 없습니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체모사 그 원고 없는 소리 막 해버려갖고 이제 타이핑 치다가 자기가 뭐 그, 나중에, 그 후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환상이 열리고, 뭐, 그, 성지모들 그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자격이 있을까? 없어요. 없는 줄도 몰라. 그러면 안 돼. 없는 줄 알아. 저는 자격 없는 것도 알아요. 아버지. 자격 없어요. 다 군대가 돼야 될 건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미어 터져야, 이제 와요. 외부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부흥됐어? 막 그러면 시스템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세미나가 그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억지로 되냐고 그게 힘도 없는데 억지로 하면 아이들한테 힘을 막 쥐어놓고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쓰러져 버렸죠.
쓰러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 군병을 만들어야 될 건데 군병 만들자고 지금 또 금식하자고 또 오자고 또 오자고. 이게 지금 좋은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부담될 수 있어. 여러분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뭐를 심으면 뜻모가 있어요, 뜻모. 뭐가 떠불어.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뜻모를 이렇게 또 심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물도 심어졌을 때는 이게 벼가 돼. 뜻모는 그 똑같은 물이 썩게 만들어. 썩게 만나니까. 물은 물이에요. 근데 얘 그게 썩냐고. 뿌리를 못 내렸거든. 뿌리를. 똑같은 말씀도 좋은 말씀도 내가 뜸모면 뿌리를 못 내려서 흙은 맛을 못 봐버렸기 때문에 썩어. 그런 물이. 그 좋은 물이 뭐를 썩게 만들 것이고 믿음에 뿌리를 내렸으면 흙 맛을 봐면 이게 열매질 것이고 왜 것이고. 그래서 만일에 나도 금식도 안 하고 부담되면 뭐 맨날 누구를 하고 금식하고 뭐 그것도 안 했으면서 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귀찮아. 좀 조용히 좀 해서 있어. 아, 그 목사님 설교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다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말이야. 들려와. 내가 그러려고 마음 먹어 지금도. 그러다가 내가 순간 나와. 그리고 실수를 해. 그래서 어제 또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는 많이 해. 나는 절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어제 아침 설교가 얼마나 회개 많이 뭔지 몰라. 쓰잘데없는 소리 있더라고. 또 잘못했어요. 옛날 잘못했어. 원고없이다가. 제가 알아요. 예. 은혜가 돼야 돼.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아, 힘들고 바쁘고 지금 은혜, 말씀 먹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안 넘어, 다 안 넘어, 유튜브 들어가 안 넘고 또 얘기하냐고.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한 거죠. 우리 성도 군병인 줄 알고, 근데 군병인 줄 알고 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자, 군대에는 군인은 남을 싸워서 살려주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특전당 군대는요, 나는, 우리 김태민 집사라고 했던, 우리 있어.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 갔는데, 그분이, 문동 치료하신 분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날, 그날 꼭 하루, 오늘 마지막 나온다고, 마지막 나온다고 나왔대. 남자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하나님 역사가. 마지막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 한 새가 막 불 받았고, 막, 두 시간 동안 울고 기도해갖고, 열심히 잘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갔는데, 그분이 77, 군대 얘기 좀 들으세요. 예. 우리나라 제일 강한 군대가요, 공수 특전에서 차출된 셈이 77부대인가 했더만. 대전에서 비행기 딱 내린대요. 그 날아간대요. 낙하산 게 아니고 그냥 난대요. 뒤에 낙하산 짊어지고. 공중에서 기류 타고 서울까지 날아간다는 얘기 쭉. 비행기 떨어져 나와갖고 그냥 난다니까 새가치로 이렇게. 이야 무섭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공중에서 날고 앉아도 기류대가 난대요. 그대로 뭐되냐. 전쟁 나면 평양으로 날아간대. 쫙 날아간대. 아이고 상상이 안 돼요. 그 훈련 받더라고. 그래갖고 암살시켜. 암살. 그게 공수 특전장에서 최고 꼽힌 사람이야. 그분이 떨어져 허리가 다쳐서 제대한 사람인데 중사로. 아 군병도 수준이 다르더라고. 그런 군인들도 있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상상해. 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해 버려요. 아찔해. 비행기 내리고 비행기 옆에 날개 붙잡고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나와서 날개 붙잡고 날아갈 수 있겠어요? 훈련이 저렇게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영적인 훈련 받은 사람은요. 대단한 능력이 나가고 불 받고 역사 나고 여러분 자 오늘 생기를 생해야 되고 극히 큰 군대들아 답답해 극히 큰 군대들아 여러분 군대 되세요. 이민족 좀 살려보겠다고 세계 살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안 돼 있고 아버지 언젠가 나는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께 권한 받을지니 다 나와 함께 권한 받을지니
열두 제자 다 순교해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 열두 제자. 바울도 다 죽었다니까, 베드로 다 죽었다니까, 그때 다 즉사해 주고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복음 꽃이 피었어요. 우리나라가의 아름다운 종교인가, 주기천 목사 못판에 걸었거든, 그때. 다 순교 피를 했어요. 그 순교진 신앙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파도가 형통축복. 형통축복이 나쁜 거 아니야. 초신자들 그걸 해줘야 돼요. 초신자한테 뭐 순교하라, 뭐 군병대라고 하면 누가 교육을 써요? 그들은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딱 갔잖아요. 뭐 군대 가야지.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그러면 그 진짜 군인 하나 나오면 다른 사람도 살려요. 순교를 하면 살려요. 죽어야 되거든요. 저도 진짜 날마다 죽기만 하면 내가 못 죽으니까 항상 문제. 항상 아버지, 내가 또 문제, 내가 또 문제. 안 죽어가지고 내 생각이. 그게 이제 죽어야 된다. 나 함께 권한받을지니 군사람 뭐니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군대 간 사람이 뭐 집에 와요? 아이고, 못 와요. 그대로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이 군사람 뭐니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군병들은요, 가라만 가. 저도 만일 앞으로 가라면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가야 돼. 이 종이 가라면 가야죠. 저 그런 사람 만드냐고. 어차피, 근데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 군병이에요. 그런 사람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안 돼요. 어느 단체나 10% 20% 리더자입니다. 다는 안 돼. 그건 놔둬야 돼. 놔둬. 80%는 중간에 있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중에 누가 10% 20% 나온 사람이 꼭 일을 해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 그래도 군병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왜 어둠의 영과 이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그게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의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 하나 알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제 상은 1등으로 다릅니다. 1등. 금, 은호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올림픽 그럴 때 금메달을 막 울어요. 그때는 막 눈물 주르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올림픽 그 금메달 받잖아. 하, 그거 욕심나 생각 아니에요. 꼭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 할까. 그 마음 때문에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딴 데 나는데 그것만 뭐 눈물이 나지 모르겠어. 정말 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려가고 싶어서. 우리 정말 좋은 군사로 주님 때문에 많이 제일 많이 고생했다. 진짜요, 당신은. 최고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최고예요. 내가 부활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빗나가지 않았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되셔서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